도내 시군 의회에서 100기기 수준의 조례 제정이 만연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6월 기온으로는 도내 기상 관측사상 100년 만에 폭염이 사흘째 이어졌는데 올해 장마도 이를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기관을 찾지 않고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농촌 봉사도 하면서 일손돕기도 할 수 있는 1365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회의 일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 제정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만드는 조례, 대부분은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의원하기 참 쉽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 지방자치의 의미까지 깎아내리는 못된 관행입니다. 먼저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도의원들의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두 달 앞서 만들어진 경기도의 조례를 제목부터 목적, 세부 사항까지 거의 통째로 베꼈습니다. 차이라면 일부 단어가 바뀌거나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정도입니다. 지난 2월 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이번엔 전남에서 제정됐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 개 조항이 추가된 걸 빼고는 단어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 베끼기 조례안이 마치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발의한 의원만 무려 5명. 하지만 당사자는 불과 석 달 전 제정된 조례 내용은커녕 발의한 사실조차 헷갈려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제정이 된 건가요? 제가 안 했는데? 제가 발의자가 아닌데? 지금 발의자로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몇 개 또 읽어보려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이렇게 의원들의 실적으로 포장됐습니다. 일선 시군의회의 조례 베끼기는 더 노골적입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제정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한 수준입니다. 거의 대다수나 후봐요. 99% 뭔가 일을 한다고 보여주기에는 해겠고 자기가 아는 건 없고 공부는 하기 싫고 뭐 이렇게 하니까 100개 쓰는 거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전라북도는 600개가 넘는 조례를 일선 시군별로도 적게는 300개에서 많게는 400개가 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당수는 이처럼 베껴진 법안입니다.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자치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실정용 베끼기 조례만 난무하는 지방의회. 그 권한과 책임을 내던지고 의미까지 스스로 깎아내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의회 조례 베끼기가 만연한 가운데 자기 이권과 관련된 일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의원들의 소송비까지 혈세로 지원해달라는 조례조차 베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차마 따라하기 민망하다며 외면한 법규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태구 기자입니다. 각급 기관들이 종무식과 함께 사실상 파장 분위기였던 지난해 12월 31일에 딱 맞춰 전라북도 의회가 소위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의정활동으로 인해 도의원들이 소송을 당하면 그 소송비를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변호사의 승소 사례금까지 지급해달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소송비 지원 대상은 어떤 업무일까? 회기 중 의정활동이라는 일반적 범주 이외에 말 많은 해외연수 등 공무여행 그리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료 의원인 의장이 인정만 한다면 어떤 경우도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이 인정한다? 의장이 법인가요? 이게 있음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실 수도 있는 순기능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꼭 두 달 뒤 전라북도가 이를 그대로 베낍니다. 하지만 이들 두 광역의회를 제외한 어떤 시도에서도 이처럼 의원들의 소송 비용을 보전해 주는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없습니다. 왜 다른 시도는 따라하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최소한의 염치는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원 이기주의 비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 타당성이나 도민 뭐 행복한 삶이라든 권리증진에 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소송이 걸리면 다 지원해 줄 거냐?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조례조차 백기기가 만연한 전라북 도의회. 특히 도의원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힌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헌법 전문에 그 의미를 포함하자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최근 계속된 폭염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사상 전례가 없는 100년 만의 폭염이 사흘째 이어졌는데요. 벌써부터 올여름 무더위 걱정에 이른 장마까지 날씨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기상 관측 이래 도내 6월 최고 기온은 1927년 전주가 기록한 35.8도입니다. 어제 전주의 35.1도도 그에 못지않은 역대급 기온인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6월에 35도를 넘었던 적은 정확히 한 손에 꼽아볼 만큼인데 초순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도내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18년 6월 이래 102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7, 8월을 방불케하는 이번 폭염에 어제 군산도 수은주가 33.9도까지 치솟아 52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날로 기록됐습니다. 때일은 6월 폭염에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 이래저래 나들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내일까지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만 한여름 폭염을 미리 알린 만큼 장마 수준의 비 소식도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남부 지역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라북도 지역에는 30에서 7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폭염을 잠재우지만 습도가 올라 체감 온도를 높이겠다며 바뀐 특보 발령 기준에 따라 폭염주의보 가능성은 여전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올 여름 예상 폭염 일수가 최대 25일로 작년에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과 환풍기 등 시설 개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여름 46만 마리의 가축이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때일은 폭염이 지속되면서 시 군별로 종합 대응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읍시는 3개 반 12명으로 폭염 전담팀을 구성해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에 스마트 그늘막을 5곳 추가 설치해 총 32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334곳에 무더위 쉼터도 지정했습니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살수차 가동과 버스 정류장의 얼음 비치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입니다. 1365라는 인터넷 사이트 들어보셨나요?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손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사이트인데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크게 부족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완족은 구이면에 산자락에 조성된 과수원. 400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매실은 지금 한창 수확기를 맞았는데 농장주는 그동안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습니다. 없어서 이 난리. 저 노비 지금 4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조합장님한테 사정을 했고. 오늘은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수확을 거들고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매실을 따고 있는 김대환 씨. 일손은 서툴지만 정성껏 한알 따다 보니 금세 한 바구니가 채워집니다. 충북 옥천이 고향인 김 씨는 1365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1365를 입력하면 자원봉사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손이 필요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찾을 때 그냥 찾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순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도 1365 사이트에 농협이 올린 자원봉사 모집란을 보고 매실밭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1365를 통해서 왔고요. 이번에 농촌에서 이렇게 일손 도울 수 있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한번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봉사활동도 기관을 통해서 단체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혼자서 또는 친구끼리 인터넷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주호입니다. 대선 공약인 농기계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본격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작업 기계 성능 개선과 수출 농기계 품질 고도화에 지난 2년간 200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에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클러스터는 대통령 공약으로 도내 남부 지역은 연구개발, 북부는 기계 생산, 새만금에서는 기술 실증을 맞는 삼각벨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익산 장전마을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금강농산 내부에 매립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고 주변 농가 지붕에 쌓인 오염 먼지와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로 오염된 인근 저수지 토양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비료공장 재사용을 막기 위해 매입한 비료공장을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무용론까지 제기된 도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지역 내 개발 격차도 논란이었는데요. 혁신도시까지 품은 전주 위주의 개발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도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됐지만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능력검증을 통한 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통과의례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와 전라북도가 인사청문회를 놓고 또다시 맞부딪혔습니다. 연임 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의회는 자의적 해석으로 도가 협의조차 없이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전인수격으로 청문회를 피하기에 유리한 해석만을 갖고 독단적으로 청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도의회와 유권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자문을 받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문 대상 확대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혀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임용 절차에 있어서 도의회와 좀 더 매끄럽게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도의회와 더욱 소통을 하면서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분산 배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북은 혁신도시가 다른 시도와 달리 도청과의 거리가 4km 정도로 가까워 전주 위주의 발전이 지나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 밖에 지역 갈등으로 비화된 새만금 수변 도시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 부지 변경은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내에서도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집단 감염 위험시설의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해 이달 말까지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2,600여 곳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용하고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용객은 개인 QR코드를 생성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만 이들 시설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줄면서 농촌 관광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농촌 휴양시설 방문객은 전년 대비 53% 줄었고 매출도 55% 감소한 데다 지역 축제까지 전면 취소되는 등 농촌 관광이 침체에 빠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농촌 신혼여행 명소와 치유 힐링 코스 개발, 농촌에서 한 달 살기, 농촌 여행비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M그룹 제조부문 계열사인 SM시틸이 후판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군산 자유무역지역 내 6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연간 10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갖추고 1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스테인리스 후판은 반도체와 발전 설비, 특수화학물질 운반선 등 중화공업 분야의 고급 소재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에 입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5%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28곳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